안녕하세요, 슈일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발은 드디어 카와이 레너드의 두 번째 신발이지만 첫 번째 뉴발란스 시그니처 뉴발란스의 카와이입니다. 예, 이름도 이렇게 써있네요. 촌스럽게.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는 오, 이 뇌무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 뇌무늬가 이 한결같은 하나의 뭐랄까 그 컨셉을 잡아가지고 쭉쭉 이어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코비 6도 뱀피 무늬에다가 뱀피 무늬의 그 반대 방향, 포토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겠죠? 그런 걸로 아웃솔 패턴 같은 걸 썼는데, 이 뇌무늬 같은 게이 니트 재질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 잡아준다고 하는데요. 제가 예전에 나이키에서 쿼드엑스 뭐 플라이와이어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, 다방향으로 잡아주는 건 없어요. 이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 있어도 다방향으로 잡아주는 그냥 판자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뭘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. 꽉 조였을 때, 뭐, 이게 뭐 특별히 기능을 하는 게 있다,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. 하지만 여기 옆구리를 좀 허전하고 시원하게 해서 통기성을 좀 좋게 해주려고 한것 같은데,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더, 뭐랄까, 부드럽고, 시원하긴 한데,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시원한 신발은 아니에요. 쿠셔닝을 제일 먼저 얘기할게요. 쿠셔닝은 놀랍게도 뉴발란스에서 이 옴니스에서보다는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. 옴니스는 상당히 단단한 신발이었고, 지상구도 높으면서 단단한 정말 최악의 쿠셔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. 저는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, 우선 뉴발란스는 인솔에 되게 좋은 걸 씁니다. 인솔 올슬라이드 인솔이랑 같이 잘 어울리고, 이 단단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저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컨버스 다나 신지 왜 농구화를 신니? 예, 이 퓨어셀을 프레쉬 폼이라는 쿠셔닝을 자주 썼었는데, 이 프레쉬 폼이 이 TR3000인가 이 신발이 야구화인데, 예, TR3000이라는 이 야구화가 접지도 좋고 그래서 농구화로 제가 신고 있었는데 쿠셔닝이 진짜 좋아요. 프레쉬폼이. 근데 이 프레쉬폼을 버리고 퓨얼셀로 갔는데 정말 단단하고 무거웠다는 거. 그런데 여기서 퓨얼셀을 잘 업그레이드한 것 같습니다. 이 밀도 같은 걸 조절을 잘 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. 전족부에도 전체적으로 지상구가 낮아졌으면서도 쿠셔닝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힐에 보면은 여기 검은 부분, 검정색 부분 보이죠? 이 플레이팅도 되게 재밌는 게 나이키에서 나온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N% 그런 것처럼 이 플레이트가 그냥 쭉 받아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웃솔에 보이는 것처럼 돼 있고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살짝 올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가 이 미드솔 쿠셔닝을 방해하지 않게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전족부에는 힐에는 이 중간에서 중간쯤에서 같이 반발력을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에너지 리턴 같은 걸 도와줄 수 있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. 그러니까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 같은 것처럼 과하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어차피 미드솔도 그만큼 두껍지 않으니까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히 뭐랄까 향상된 쿠셔닝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쓴 퓨얼셀인지 어떤 폼인지 모르겠는데 이 재질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그러면서 이 뒤에 힐을 좀더 엘리베이트 높여주니까는 힐토 드롭이 확실히 있어서 좋습니다. 근데 그 힐토 드롭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지상구가 상당히 낮은 신발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통기성 좋으라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한데, 근데 뭐 특별히 뭐 통기성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 힐컵도 예,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예, 참 이쁘게 잘 맞는 것 같고, 이 뉴발란스 로고가 어떻게 해도 좀안 살잖아요. 좀 멋이 없는데. 이렇게 입체감 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카와이 레너드 로고 같은 거를 쓰면 좋을 텐데 뭐 사인밖에 없어서 좀 아쉽네요. 이 색상은 이 칙칙하고 어둡고 블루 컬러 워커 같은 그 카와이 레너드의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. 졸리 렌처스라고 스테픈 커리도 예 사탕 느낌 색깔로 많이 하곤 하는데 이 카와이 레너드도 그 졸리 렌처스랑 사탕 느낌으로 해가지고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한정 수량으로 풀었고 워낙에 색깔이 이쁘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발매됐으니까는 바로 완판되었고 이 색상은 뉴발란스 공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이 너무 세요. 거의 19만 원이거든요. 뭐 카와이 레너드의 네임 밸류로 친다면은 그럴 만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있나요? 뉴발란스 신발 자체가 그렇게 고가형 신발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이 전에 거보다 더 비싸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은 좀 아쉬운 면인 것 같고요. 이 로우탑도 하이탑도 아닌 미드탑 중간 애매한 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이 부분이 정말 빳빳해요. 아킬레스건. 조던 30 신었을 때 아킬레스건 씹히는 그 느낌 있잖아요.
여기 이 안에는 뭐 패딩 같은 게좀 두툼하지 않아서 좀안 좋거든요. 그것도 좀 아쉬운데 이 안에 패딩이 모자란 것도 아쉽고 이 단단함. 이 단단함 때문에 예전에 코비나인 같은 거 신었을 때 여기 좀 까지는 느낌이 있었던 분들은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오려내야 되나? 뭐 정말 복목 같은 발목 보호대 같은 걸 끼고서는 여기를 정말 많이 길들이지 않으면은 물집 많이 잡힐 겁니다, 여기. 예, 그거는 살짝 아쉽고요. 아, 핏을 얘기하자면은 정 사이즈 가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. 근데 정 사이즈 가도 뭔가 신발은 넓으면서 새끼 발가락은 좀 낑기고 이 토박스 위에는 공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핏은 이 옴니스에서 왔던 그 문제를 거의 뭐 유지했거나 더 심해진 것 같아요, 핏은. 그래서 핏을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발등이 상당히 높은 분은 좋아할 것 같고 발등이 높고 칼발인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한 사이즈 업 가시고 새끼 발가락 여기 관절 같은 게좀 낑기는 그런 그 타이트함을 자주 체감하는 분이라면은 반업을 하셔야 될 텐데 반업을 하시면 여기 위에가 공간이 너무 떠서 그 벙뜬 그거 있잖아요. 여기다가 또 레이스 루프 같은 거 뚫기도 불편하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. 투드래그 하는 부분에는 가죽을 하나 더 떼어줘서 참 좋은 것 같고요. 여기는 많이 끌릴 수 있으니까. 아웃솔 패턴은 이 뇌무늬, 이 니트 뇌무늬를 잘 가져와서 여기도 이어갔는데 예전에 아디다스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있잖아요.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의 그 뇌무늬랑 비슷한데 보면은 정말 깊어요. 그루브가 깊고 블레이드가 길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마모가 좀 많은 부분에는 조금 더 뭔가 그루브가 없이 좀 뭉뚱하게 좀 고무가 좀 오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다 이런 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접지는 확실하게 얘보다는 나아졌습니다. 얘는 이 납작한 가운데 뉴발란스 로고랑 그리고 뭐랄까 힐은 괜찮은데 전족부는 진짜 좀 미끄러울 수 있었거든요. 저는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. 별로 좋지 않더라고. 먼지에도 민감하고. 근데 이거 정도면은 어우 괜찮습니다. 내구성도 있고 먼지에 옴니스만큼 민감하지 않고 업그레이드입니다.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. 무게는 450g이거든요. 270 사이즈. 나쁘진 않아요. 뭐 별로 그렇게 무겁다고 보진 않고. 예.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무게라고 봐요. 느낌은 450g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상구가 낮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. 쿠션도 좋고. 그리고 올솔라이딩 소울을 뉴발란스에서는 참 얘네들이 이런 걸 연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보면은 달라요. 살짝 뭔가 기존의 올솔라이딩 소울이랑 다른 느낌인데 언더아머에서 쓰는 올솔라이트의 약간 올솔라이트 EVA 혼종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이랑 살짝 비슷한데 더 뭔가 풍성하고 잘 만들었어요.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인솔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올솔라이트 그냥 두툼하고 물렁물렁 스펀지 같다고 해서 신으면은 이게 땀이 차면서 이렇게 찢어지고 그럴 경향인데 이거는 진짜 고무 같은 느낌으로 밀도가 살짝 바뀌어요. 보면 이 발이 닿는 부분에서 밑으로 가면서 살짝 뭔가 다른 여기로 뭔가 코팅을 했는지 아니면 가공 처리했는지 인솔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업그레이드고 아웃리거는 여기 확실히 보이는 건 있는데 그렇게 뭔가 큰 역할이 없습니다. 아웃리거 같은 거는 발목 안정성 같은 거는 얘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뭔진 모르겠지만 아예 차라리 여기 두툼하게 하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얘가 조금 더 좋았고요, 옴니스가. 근데 참고로 옴니스는 뉴발란스에서 이미 농구화를 개발하다가 출시를 하려고 농구화 그 시장에 다시 뛰어들려고 출시하려고 만든 신발인데 때마침 가와이 레너드가 조던 브랜드랑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 뉴발란스가 딱 잡았을 때 마침 이 신발이 있는데 이걸 가와이 걸로 그냥 밀어버렸던 거죠. 가와이 레너드 이름 같은 건 아무 데도 없죠. 옴니스라는 신발인데 가와이 레너드가 신어줬을 뿐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그니처는 이거죠, 가와이. 하지만 뭐 이거 신고 더 큰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신고는 좀 플레이오프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. 막 겨우겨우 두 자리 득점하고 중요한 경기에서 좀 표정도 별로 안 좋았고 뭔가 아쉬웠죠. 클리퍼스 자체가 좀 아쉬웠으니까 너겟츠가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쿠셔닝 업그레이드. 살짝 무겁지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아킬레스건을 씹어먹는 거는 얘도 그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얘까지 얘는 더 심해졌습니다. 그 단점이 있고 예.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.